과장님, 오늘 주제가 규제 혁신인데 사실 우리 가정에도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댁에는 완화하고 싶은 규제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경제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용돈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결혼 후약한 20년 동안 용돈이 동결되었습니다. 용돈이 동결되고 있는데 지금 고물가 시대에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온라인 대변인께서는 어떠신지요? 아, 저요? 저는 명절 규제? 명절에 전을 붙여야 된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분 각자 집에 계신 분께 집안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영상 메시지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의 규제 완화는 가정의 활력소가 됩니다. 가자! 사랑이란 아름다운 구속이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3월 1일 발표된 2월 무역 수지를 보면 1월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줄 규제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기재부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정부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투자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기업환경과장님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구자영입니다. 네, 기업환경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신 걸 보니까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온라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무역수지 등 실물 부문에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도 지속되어 기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 설비 투자 전망이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국가 첨단 전략 사업 등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투자의 어려움과 현장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과도한 형벌을 개선해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기업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그리고 경제형벌 규정 개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 투자 부문의 경우 이미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경제규제혁신 TF를 통해 총 10건 최대 4조 9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전기차, 청정 에너지 분야 등에서 규제,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총 9건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총 2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 2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네, 엄청난 수치인데 사실 수치로만 들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가지고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오창에 2차 전지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공장 안에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를 하려면 기업청은 사실상 기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검증, 보강을 통해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간과 비용을 많이 아껴서 관련 투자와 해외 납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얘기가 나온 김에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정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관계기관 간의 신속한 협의를 거쳐 부지 용도 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차 전지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4차 산업혁명의 또 핵심 산업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넣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허용되는 무게가 전기차들을 지금 수용할 만큼 무게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들은 보통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무겁고 충전 관련 안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전기차 인프라가 확대되고 보급이 활성화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이륜차 말씀하신 내용은 배터리 교환 서비스 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러한 사업의 경우 차량 소유주와 배터리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 현재 전기 이륜차 보조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었군요. 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과제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해결을 하셨나요?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발굴한 과제도 있고 기업에서 직접 경제규제혁신 TF의 문을 두드린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 현장 방문 시에 건의를 받거나 경제단체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모아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하는 과제는 먼저 부처,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을 파악합니다. 이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 소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한다. 그런데 어떤 규제를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건의를 하면 좋을까요? 기획재정부의 경제규제혁신 TF로 직접 건의도 가능하고요. 경제단체를 통해서도 건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관련된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에서도 건의를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업인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과도한 규제, 중복 규제,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영향이 큰 소액 벌금형 생활 밀착형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총 232개의 규정을 집중 검토했고 그 중에서 108개의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와, 엄청 많은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주요 경제 형벌 규정 62개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자는 곧바로 징역 3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를 우선 시정 조치를 한 후 형벌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둘째, 입건수가 많아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 밀착형 규정 23개를 개선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폐업하거나 영업 선계 후 한 달 이내 이를 미신고한 자는 현재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정리한 화면 잠시 함께 보시죠. 과장님, 경제형벌 규정 개선안은 앞으로 입법 절차를 추진을 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개선 내용을 잘 정리해서 5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단체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
형벌 규정 등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규제혁신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류는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꽃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에게 자유를 주게 된다면 기업은 창의와 혁신의 열매로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규제 혁신은 낡은 규제를 혁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의 경제 주권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온데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면 힘이 되는 경제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온데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